네, 수족관에 가서 이제 사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니모 데려왔습니다. 지금 두 마리 데려왔고요. 원래는 한 마리씩 넣는 게 좋은데 니모 사이즈가 작아서 바이오 로드에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사왔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니모 하면 역시 말미잘이죠. 저희 집은 원래 수리모터가 없어서 말미잘 넣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사와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넣기 위해서 아까 환수하고 남은 이제 물을 제가 여기다 이제 따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물로 이제 액트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봉지채로 이제 어항에다가 그냥 위에 올려놓고 수온을 맞춘 다음에 염도를 맞추는 건데,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뭔가 많고 괜히 수면 위에 올려놓으면은 조명이 바로 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온은 별도로 체크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단은 이게 물 맞댐을 하려는 그 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다가 이제 방울로 해서 이제 본 어항에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염도를 맞추는 건데, 사실 그거 사긴 조금 아깝긴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아까 환수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금씩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서 염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잘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작은 니모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5만 원이 넘는 혹은 한 50만 원 돈이 되는 좀 거대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액티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그 수족관 물이 기존 그 집에 있는 어항의 물보 염도보다 상당히 낮게 이제 저염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충 한 1.02에서 1.023 혹은 33ppt 정도 되는데, 수족관에서는 뭐 29ppt나 30ppt 정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 없이 바로 넣어버리면은 일단 온도는 둘때 치더라도 염도에서 이제 쇼크샤가 오기 때문에 꼭 액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액티를 할 때는 정석적으로 할 때는 원래는 기포기를 틀어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소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넣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뭐 개체수가 이렇게 뭐큰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저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건데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데 저는 사실 원래 액티를 잘안 합니다. 액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어요. 왜냐면은 액티를 해서 넣나 아니면 안 하고 넣나 물고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애들은 뭘 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고기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피마픽스나 멜라픽스를 사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검역항이 따로 있으면은 그런 게 가장 좋은데, 검역항이 없으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를 한 다음에 아까 받은 물에다가 얘를 넣습니다. 얘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넣어서, 그래도 수온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항에다 넣을 때는 이 물과 함께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특히 이제 물고기용 그 이제 수조랑 산호수조가 다르거든요. 근데 물고기용 수조는 아무래도 뭐 큐프라임이나 OTC 같은 약물이 들어갈 수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수족관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사용하는 수족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어항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트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넣을 때는 아까처럼 수조 물을, 그러니까 그 수족관에 있던 물을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이제 다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있네요. 근데 사실은 얘네 물고기를 넣게 되면은 당장 뭔가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얘네도 이 어항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통은 뭐 구석에 있거나 혹은 뭐 수직으로 혹은 거꾸로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데 그냥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먹이를 보통 당일날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날 줬는데도 애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좀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먹이만 계속 넣었다가 안 먹었고 암모니아가 오르면은 물고기한테 또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말미잘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일단은 말미잘을 넣기 전에 말미잘을 보통 이제 바닥에 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놓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산호랑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호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또 재배치를 할때 일부 산호는 돌에다 붙일 건데요. 돌에 붙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록타이트 이제 젤로 붙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그 전에 조명을 좀 떼고요. 이래서 원래 내부 배면이나 외부 배면보다는 선풍 어항이 좀더 편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두고 일단 붙일 때 토치 먼저 붙일게요. 자, 토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프랙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네요. 그쵸? 이게 좀더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데다 붙이거나 여기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꽃두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일 때는 조금 이렇게 본드에다가 얘가 이제 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본드가. 그럼 그럴 때쓱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실수로 지금 토치안을 잘라 먹었는데 뭐잘 크겠죠?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붙었고, 그 다음에 이 악한을 저는 사실 바닥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프렉베이스가 있으니까 뒤에다 그냥 놔도 되는데 사실 저는 프렉베이스가 있으면 약간 인위적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말미잘을 넣을 예정이라서 일단 가운데는 비워뒀겠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퍼가 나오는데 스위퍼가 되게 길게 나와요. 그럼 이런데 레더 같은데 묻게 되면은 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뒤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앞단에는 나중에 산호를 놓을 때 LPS 이제 뭐 터치나 해머나 이런 종류로 넣으면은 그나마 서로 지지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애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단에 붙일게요. 그리고 산호를 배치할 때는 이제 색 배치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녹색 옆에는 또 녹색을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색 배치의 전제는 양 옆에 봤을 때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네는 사실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색 배치로만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는지 안 지지는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미잘을 넣을 건데, 말미잘 넣을 때는 사실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모래를 좀 팝니다. 모래를 좀 파고 이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미잘이 이 사이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저기다 넣어볼게요. 네, 아까 이제 갖고 온 말미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잘도 역시 맨손으로 잡기보다는 장갑을 껴서 만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녹은 다음에 벌써 장갑에 지금 활짝 하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살짝 낀게 넣습니다. 살짝 이렇게 낀게 놓으면은 알아서 지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서 먹이를 주면은, 그 생먹이 같은 걸 줘버리면은 얘가 이제, 아, 여기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네, 산호 배치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조명 설치하고요. 사실 니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비부비를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비부비 안 하는 경우는 제가 또 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